대정읍 서북쪽에 자리 잡은 대정읍 신도리. 4.3 당시 1, 2, 3구로 구성되어 있던 신도리는 1구와 3구는 일조 도로변에, 2구는 해변에 위치해 있어 중산간이 없는 마을이다. 4.3 당시 서쪽에는 고산지서, 동쪽에는 무릉지서 등 경찰지서로 둘러싸여 있었던 신도리는 무장대와 토벌대의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을 주민 희생이 잇따랐던 마을이다. 4.3 발발 직후 여느 마을처럼 신도리에도 여름철 내내 백지날인이 유행했다. 무장대에게 울릴 쌀을 걷거나 몇몇 젊은이가 입산하는 것도 다른 마을 못지않다. 날 보고 굳이 가입을 하라는 거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 남도동에 난 못하겠다. 내가 그때 내가 혼자 홀라방으로 있어놨지. 난 못한다. 안 들겠다. 내가 부산선에 그걸 모든 행동을 반하니까니. 그래서 절대 그딘 아니지. 가입을 아니고 참 우리 발춘도 뭐하지만 내가 여간 원망하면서 내가 그 가입은 아니었지. 입을 하게 된 몇 사람이 좀 다 산에 올라간 부리고 그 사람들이 산에 가서 그 주둥을 사가지고 이 불하게 좀 잡고 드나들여서 사람을 괴롭게 굴어주지. 그 당시 뭐 분위기라고 해봐도 뭐 조용했어 얘기 분위기. 무슨 뭐 그렇게 뭐 쉬웠는데 그가 몇몇 사람들이 산에 조금 가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뭐 그렇다고 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아니는지 주로 이 지방에 있으면서 자꾸 그 당시에 조금만 뭐 하면 순간적으로 이 사람 나쁘다 해보면 이거 뭐 무조건 이거 뭐 잡아다 덮어놓고 처형해보는 판이에요. 가을에 접어들자 서북 청년단은 마을을 떠났고 곧이어 무장대 습격 사건이 발생했다. 1948년 음력 10월 15일 무장대가 신도 1구를 덮쳐 당시 이장이던 김치부 부부를 살해한 것이다. 불악 이장 김치부 씨라는 사람이 이장이라는데 하루 저녁은 오라서 그 집이 불 짓고 그 이장네 이장 깍지하고 두부채를 질러서 죽여두고 그때 도망가나지요. 10월달에? 네, 이건 음력 10월달이요. 이장으로 했던 그 김치부. 네. 네. 김치부 씨가 그냥 가을이 가을로 알고 있는데 집에 있으니까 막 사람 소리도 나고 해서 뭐 그 것이 그 모살라 생하는데 모살라들의 불이 막 하늘꽃나게 우리 그 광경을 봤거든. 멀리서라도 우리 집에서 거기가 거리가 한 400m 정도 될 거야. 그 상황을 봤단 말이야. 뒷날 보니까 그 치부 그 작은 마누라로 알고 있는데 임신해서 만삭된 사람을 말이지 그 저 연자방아행 하는가? 그 방앗간에 데려다가 그 칼로 찔러가지고 말이야. 걔는 죽여버렸어. 남편도 그날 죽고 부인도 그날 죽고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저 뭐 동회장인가 뭐 대낮진 없더라. 나도 들음만 했지. 그쪽엔 저 동회장이 뭐 여기 이장이나 그런 책임자인 사람이라 마시 경헌 안에 그 경찰에서가 아무래도 좀 관리미 되난 그쪽으로 온 사람들은 좀 반대했던 면이라 마시 저 이 그 저 좀 그 폭, 옛날 폭도 아니고 이게 폭도들은 걔는 반대한 아내에게 아무래도 여기 주무선 잠신 아내였고 창으로 찔렀는데 그날 돌아갔어 이게 돌아갔다는 없더다 이게 산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예, 불질러 불고 집 다 전부 곡식도 한 일주일이나 탔다는 없더다 여기서 옛날 그치 그 옛날은 좀 뭐 좀 재산이 좀 현하신 거라 마시 경헌 안에
곡식도 좀 다 곡식이 다 해드린 땜죽이 그쪽이 이제 그치 뭐 아니야 그쪽인 저 콩 같은 거 조 그자이 나루 그런 거 좀 허에 난 사람한테 기억은 안 그거 아무래도 곡식에 불 붙어난 게 오래 탄겁죽에 일주일이나 탔던 시어머님이고 다시 보니 저 요 신도 일리 요 이 웃부랑 맛이 거기 이장인가 뭐신가 허연에 있은 적에 그저 또 자식이 없은 맛이 거긴 걔는 어디 저 후처 회단에 자식 좀 갇혀 어린애 가진 한방에서 아무래도 세 목심이 돌아간 거 없지게 10월 이제 15일 날 최소 오다 음력 10월 16일 날 밤에 습격 들어서 이제 요 짐추부 부친 요제 그만 불놔불고 그 짐추부 누이가 이 뒷집 살아났어 누이 네, 누이 저 양군지기 처가 요 집이 살다 살아났는데 그날 밤 부르니까니 아마도 그 딸 되는 이가 아버지네 집이 갔었던 모양이라 아니 그 다 그 불난 죽여버리고 아니 그때에다가 복도들이 그 끌어간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 양군지기 철 그 짐석지 라는 사람이 짐석지야 예예 김석지 그니 그날 밤에 그 양군지기 철 그 짐석지 떠를 데려간 그만 저 골밭에 간 죽여버렸지 정기아 그건 저 알동네 어떤 건지 혹시 아직 궁금할 것 같아요. 알던데 그래도 그날 밤으로 한 그날 밤일까? 예, 그날 밤으로 죽여버렸지. 도벌대는 이장 살해 사건에 가담한 무장대를 생포했고 마을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농남봉 아래 신도 초등학교 앞 밭에서 공개 처형했다. 그때 그 저 김치부 죽인 그 폭도들은 세 사람인가 무릉 1위로 알고 있는데 그 심하다가 그 여기서 그 토벌대가 올라가 가지고 심하다가 그냥 그 신도 국민 초등학교 지금 그 아파트에서 지금 이제 거기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그까지는 목격했어요. 어떻게요? 세 사람이 이렇게 그 저 뒤로 탁 포성 채우고 그 저 뭐야 밧줄로에 탁 세 사람이 포성 채우고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그 총이 구구식인가 무슨 걸로 해서 동네 사람들 전부 나오라고 해서. 남녀노소 할 것 때문에 전부 나왔지. 나와서 하니까 그때 그 상황으로 봐서 아마도 한 4, 500명 나오지 않았을까. 그 보는 앞에서 말이지 한 한 50m? 한 5, 60m 그 전방에서 이렇게 쏘니까 그 앞에서 퍽퍽 죽으면서 그때 그 우리가 듣기로는 인민공화국 만세 그 부르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 48년 음력 10월 15일 이장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인 음력 10월 4일 당시 청년 회장이었던 양석범이 농남봉에서 연행된 후 토벌대에게 희생됐다. 아침 새벽녘이었는데 뭐 지금 해보니까 그 경찰이 와서 연행을 해갔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랑 그 어머니랑 그 먼 길까지 나와가서 저 농남봉 밑으로 그 이제 지금 국도인데 거기로 그 연행해가는 그걸 같이 좀 그 목격했습니다. 그때가 그 음력으로 저 10월 그 초 나온 날이니까 아마 초 그 좀 그 가을철이 오고 해서 그 상당히 그 저 일기도 좋고 해서 그 새벽녘이지만 그 멀리서 그 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고 뭐 아버님이 어떠한 그 학교를 하면서 어떠한 그 좌익이라든가 그런 일도 없었고 순수히 그 좀 농사를 지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렇게 그 살고 있었는데
단지 그 가만히 생각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아버님이 그 이제 일본군에 갔다 왔기 때문에 총을 쏠 수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불학의 청년 회장을 맡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아마 그 경찰서나 그 주위에서 어떤 위험 인물로 봤던지 그래서 연능에 가서 그 무릉지서 있다가 그 모실포 그 지서로 연능 냉중에 그 저 확인된 건데 모실포로 연능하다가 그 저 지금 대서동 그 동쪽 있는 밭에서 그 몇 분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그 총살형을 당해가지고 뭐 우리도 이제 그 우리 할아버지나 전부 몰랐는데 당시 일괄이에 그 우리 그저 고모 할머님이 살아서 그 거기에서 그 얘기를 전해듣고 그 우리 고모 할머니가 싣고 와서야 그 좀 돌아간 것도 저 여기서는 확인이 된 겁니다. 무장대의 김치부 이장 가족 살해 사건은 신도 주민에 대한 토벌대의 강경 진압을 낳았다. 사건 발생 나흘 후인 음력 10월 19일 고산지서에 주둔하고 있던 응원경찰대가 신도 2구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바로 마을 주민들을 향사 앞마당에 집합시키고 보복 학살에 들어갔다. 조장만을 쳤는데 우린 그 조의 멀방에 멀거리에다가 조를 장만을 갔는데 괜히 그날 16일 날 전학은 그렇고 음력으로 19일 날 낮은 오후 한 2시 되니까니 구연대가 빙 하고 외우쳐서 이 지경을 막 모여오는 것이 부민을 저 향산마당에 그 앉혀놓고서 고산지서에서 두고 벌써 밀구가 다 들어간 거지. 여기서 그 피살자 가족들이 밀고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 줄은 모르고 참 보니 그 향산마당에 다 참 부민이 다 모였는데 다 그 뭐냐 그 연대장이 뭐 자수하면 살려고 주겠다 뭐 했다 참 한 몇 분간 하는 게 결국 내 제일 앞줄에 앉았지. 내 앞줄에 앉았는데 아니 그 군인들이 뭐 참 거기서 하면서 네 참 하나 둘 넷 열 가지 세면서 잘못하여서 이제 자수하면 살려주겠다 누철에 말했거든. 어제 나온 사람이 없었어. 누철에 참 하나 둘 열 가지 한 거 세면서 한 게 다시 누차례 말하냐 게 그때에다가 그 군인들의 빙하게 싸서 뭐 한 게 아주 군인이 날 보고 나오라고는 나가 나졌지. 나가 나지니 참 내 그때 그 부민들 보고 이놈이 불르는 마냐. 그 전술적으로 말한 거거든. 또 한 사람 나오라, 둘이 나갔어. 아니, 이제, 우린 잘못한, 자수한 거거든. 이제 부민들, 당신은 다 양민이다. 그 전술이라. 딱 몇 개, 몇 분 다 허여가다가 딱 끝나니. 보살의 이름 다 호명이 나오라거든. 착착하게 이름 불러가니 어쩔 거야. 그때 도망친 놈 도망치다가 그 총부단 더 빨라져. 다
한 여덟 사람 그때 총살당했지. 여덟 사람이. 예. 그럼 호명된 명단 가정하면의 이름을 불러내서. 그렇지. 그 고산지사에서 오라. 고산지사에서 와. 명단이 다 올라 있는데 예. 이걸 숨겼다가 예. 숨겼다가 예. 그 몇 분간 다 끝나니 탁 내놔서 이놈 호명이 벌써 다 알고 있었거든. 예. 그때 우린 나가서 저 뭔지냐 무슬포고 저 뭐 한지 나간 한 일주일간 자 그 잠시 있다가 들어왔지. 아버지는 이제 밭에 감정 고구마인가 하여튼 무슨 건가 하여니 우리는 올라올 때 어디 영 집들이 올 때 어디 갈 때 경 올 때인데 그 분규라고 그 옛날에 상사 셔놨어 그냥 그 올레가. 바로 올래요. 걔는 이제 그때는 해관님 쪽에 근데 그때 그 터져버렸다마는 그 해관에 모이는 데서 이제 그 응원들들 막 오단 아버지는 부르마커선 우리 형 고쳐왔어요. 부르마커선 이렇게 형 오단 밀어버리면 확 그게 심어가버리라 마시. 심어가란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가 그때 10살 산지 나보단 두 살로 입지게 12살 산지 길이 우다기나 우리 오빠가 여망자마시게 걔는 우리 오빠가 간헌한 막 그 축창으로 때리면 막 해놨어. 무슨 걸로 응원대들로 난 막 두드려가나니 우리 아버지도 하고 우리 서춘 오빠도 하고 경희사 우리 서춘 오빠도 적었던데 그러니까 우리 서춘 오빠도 아무 죄도 없이 좀 생각 없이 심어간 겁지게 기억나 심어간 해가는 우리 아버지는 키가 조금 작업지게 기억나는 우리 서춘 오빠가 하는 말이 이제 먼짝으로 우리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인데 우리 작은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인데 죽일라면은 나를 두드리고 나를 죽이라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은데 왜 우리 아버지를 이제 두드려 미신인 하나 자랑 밀려보나 이제 그 다음엔 우리 오빠가 또 그 구루마 세아도고 옛날 철구루마 말고 그런 철구루마 세아던 활딱 놀려든 거라 마시 그지 경은한 총대가리로 이디 때려보나 이디도 까지멍 해놨어라기 그때 경은한 어머니 아들 죽고 남편네 돌아가시 카보된 확간 덩겨 아버 십지게 덩겨오란 해신디 그디서 이제 주문을 막 두드리다네 그 옆밭들로 바로 옆밭이다 바로 옆밭들로 이제 끌러가네 이제 일곱 사람이 10월 18일 날 음력으로 열나흘의 날 돌아가신 겁지게 경은 그 밭 때임에서 다 죽여버렸어 인진양으로 치순 창고 그 해간 짓은 다음 밭에서 기인 다 죽인. 48년 음력 10월 19일 이곳 향사 옆밭에서 총살된 마을 주민은 7명. 토벌대는 모여있던 마을 주민 중 젊은이들을 고산지서로 끌고 갔고 이로부터 20일 동안 이곳 저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희생이 이어졌다. 둘째는 시어머니 말로 들으면 오늘 저녁엔 있었는데 아침에 보나는 어서 맛이 아침에 보니까 어서인데 예, 그 한 이틀 후에는 저 사기소 거기 여기 쳐가던 사람이 예, 이제 여기 누구 죽었다 밭에서 죽었다 인 그 간 보니까 돌아간 생이라 맛서 이치로 커나네 구루마에 식거단 묻고 10월 20일 제사 모시나네. 그럼 그는 어떻게 제사 모시나요? 없어진 날로 한 겁니까? 없어진 날로. 그런 것도 모르고. 경찰 앞이 잡혀간 것도 모르고 간 보니까 총으로 쏘아비해서. 총으로 가시? 응. 어디가 보나? 몰라 그러는 게 쏘한 죽은 있습니까? 어떤 때 쏘아비했는지 모르죠. 인양동하고 무릉이 사이에 그것이. 예. 거기 많이 죽었대는데 사람들 좀 산 저 우틀에 가니까. 그때 아버지는 뭐 저 그때 이 저 책임자 이장으로 있었고 예. 또 저 그 형님은 그냥 여기서 같이 우리하고 농사 했던 갑자기 뭐 저 심어 갔으니까 뭐 어디야 갔는지 모르고 내중에는 저 어제 한림 그 거기 지세 있어놨다고 그런 말만 했다 기억해가지고 한 며칠 후에는 그 저 이제 송악산 그 옆에 그 비영장 거기서 애비 아들이 그냥 허리 지금 집에서 제사하는 게 저 11월 8일 날 맞지. 여덟 날. 무사 11월 8일 날.
그날 돌아간 거, 그냥 우리가 뭐 그따고 어느 날 돌아간 걸 확실히 모르지만서 그냥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이장당 씨니까 그 발이 조금 넓어가지고 그 병장 송학산 옆에 그 병장에서 돌아가지고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시체를 이제 가만히 떼지 그냥 싸가지고 이 연락이 오니까 그 우리 오추님이 그 당시에는 뭐 그대 마음대로 병장에도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저 마차 세굴마 해가지고 한 그 실로 십지개 저 예배들을 갔지. 그러니까 그날사 돌아갔는지 아시나사 돌아갔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게 전한 그 기억에 시체 영혼 있으니까 와가지고 실로가 되니까 실로 왔으니까. 그게 무슨 제사를 그날 내주가? 그냥 그날에 우리가 저 식고 왔으니까 그 아신을 돌아갔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경험한 겁지 이게. 응원 내려가지고 경찰관들과 육지서 주둔을 해놨습니다. 이 연지가 좀 이제 유민회관인데 이제 그땐 저 향사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주둔에 있을 적에 이 구장이란 뭐 해가지고 이 계란을 계란을 수집해오라고 했던 말이었어요. 하니까 그 당시에는 참 48년도에는 계란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참. 예. 근데 그 계란을 어떻게 수집을 안 했던지 아 그것에 악심을 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성 쌓느라고 참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 이장 참 그때 구장 당시들. 그런데 아 그것에 악심을 품었는지 경찰관들 그 저 유형 그 경찰관들이 뭔데. 어떤 뭔데 하이 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뭐야 부식 같은 것도 안 해준다는 그런 무엇을 했는지 아 그러니까 그 당시 그냥 고산지서에다 불러댔단 말이야. 고산지서에 가니까 이제 또 어디로 넘겨버리냐면 한림으로 보내버렸다. 한림을 가니까 뭐 어떻게 된 상이란 건 뭐 그 당시에 뭐 이 같은 이 신도 간에도 뭐야 서로 다니기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러나, 뭐, 어디를 가는지, 뭐, 어디 나중에 보니까 한림으로 해가지고, 경찰서 그걸로 해가지고, 군인이, 뭐야, 차로 가는지, 경찰관 차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 죽은 다음에는, 뭐, 저 무실포 비행장. 아, 거기서 죽었으니까, 시체, 거기 있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 부친이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구루마 갖고 가서 거기가 뭐냐 그것도 연락도 그 근방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니까 아버지가 가서 구루마 갖고 가서 김치보 이장 부부 살해 사건 이후 연달아 벌어진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 48년 음력 12월 5일 무장대에 대대적인 습격이 있었다. 겨우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토벌되게 쫓기던 무장대가 식량을 빼앗기 위해 침입한 것이다. 그때 우리 부락에 48년 12월 6일 날 내가 알기로는 밤 1시 경으로 알고 1시 아니면 2시 경으로 알고 있는데 야밤에 습격을 들었는데 그때 그 습격 든 인원 수요가 81명으로 알고 있어요. 왜? 네, 산 사람이. 왜 그걸 81명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은 그때 내가 그 저 뭐 어렸을 때니까 그 들은 말인데 호명을 했어요. 가면서. 그래서 80명 해가지고 1명 결혼이라고 해서 한 사람은 죽었거든 거기서. 피살 당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 거니까 목직을 했거든. 남문경비초소에서. 네. 이렇게 그때는 뭐 철창도 없고 축창이거든. 네. 근데 그건 생생하게 잘 나라. 축창인데 아주 추우니까 겨울에 그 이제 뭐 속바지 예. 여기까지 뜨는 거 이제 그 입고. 그래서 우에는 일본말로 그 복귀숙기 하는데. 탈. 예. 아니 탈 아니고 그 이제 소개로 이렇게 해서 영인 탁 크게 뭐 한 거. 그거 입고 해서 그 아버지가 항상 밤이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봤거든. 근데 남문 경비초 그 우리 아버지는 남문 경비초소에서 예, 저 목직했어, 목직. 예. 경비를 샀고 그분들은 어디냐면은 고동안목이라고 해서 동문으로 습격해 들어왔어. 산 쪽으로. 남문 경비초소에서 경비를 샀다가 경비를 샀다가 그 폭도가 들어오니까 걔는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우리 집 부근에 불이 발광했거든. 초가집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고 해서 뭐 이웃집에 불 붙어도 우리 집으로 오인할 거 아니야, 이게. 실제는 우리 집에 불이 시뻘겋게 붙은 거라. 그러니까 뛰어가지고 이제 좀 탁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폭도들이 있다가 나 어머니한테 들은 말인데 대녀 하거든. 폭도들이 마주 돌아서 하면서 대녀니까 대녀 하면서 이제 근데 폭도들은 뭐를 가졌느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철창을 가졌어. 마당에서 서로 교전을 했어. 예, 교전을 하니까 그때는 그 저 농촌에 겨울이면은 그 거름을 하려고 해서 통제 거름을 이렇게 많이 쌓이거든. 그런데 그때는 보리밭에 거름을 다 파가지고 좁은 때니까 예, 그 우리 언니 그 통지가 통지라고 하는데 이제 저 돼지 우리에 거기 막 깊거든. 그냥 글로 넘어가지고 뒷집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가 억겁절에 도망가려고 하다가 담에 그냥 가로 걸어져 가로 이렇게 이 울담에 가로 걸어져 가지고 넘지 못해서 돌아갔더라고. 보니까 이 저 뭐야 이런 데 철창을 맞았더라고. 여기 그리고 제락에 맞은 곳은 여기를 맞았더라고 뒤에. 예. 여기만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는 돌아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음력으로는 그것이 겨울인데 우리가 그때 시절에 저 다 목재나 저 막 그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 하루 저녁 저 지름옥다리에 네 사람 당번을 매겨가지고 거기가 우리 나가서 지켜는데 교대로 또 1시간 사면 너 1시간 살아서 좀 자고 거기서 그렇게 하던 도중에 그날 그 산의 사람들이 폭도가 들어왔다 한 그 순찰 대원들이 다 돌아요. 이렇게 우리 지켜는데 이 사람들이 좀이 잘 좀을 자서 잘 안 지켜는가 이제 다 불하게 그 순찰 대원들이 있죠. 겨울아서 그냥 돌아다니는데 얼마 없어서 우리도 나도 그때 그 여기 그 초소에 갔는데 그 순찰 대원들이 오란 가본 후에 얼마 의심에 폭도여 소리가 나오니까 어간 없이 불하게 불이 벌렁게 붙었죠. 그렇게 해서 그때에 하여 집이 식구는 어떻게 하는 거 이건 이제 다 살았구나 해서 나도 이 집을 들어오고 나고 딱 하고 같이 있던 사람도 또 저근의 집이 갔는데 저근의 집이 가보니 그 산에서 온 사람들이 꽉 차서 막 불을 지켜놨거든. 이거 어떤 놈들이냐고는 올려 들어가면서니 당장 너희 새끼 죽어버려서 당장 질러 죽여버렸고 나는 그때 우리 집에는 여기 현장 들어오라 보니까 일은 없고 이 뒷집에다 불을 놨어.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일이라도 이거 임시 먹을 거라도 좀 내치할걸 해서 창고에 좀 썰제장한 뒤 뜯어서 저 동쪽 빈 땅들에 좀 솔 몇 항아리를 내친 도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여기 불악사람이 그 초소 직허단 사람이 한 일곱 정도 죽으신가 죽고 저기서 온 사람은 또 한 사람을 여기서 대양해 죽이고 그 당시에도 그 공비가 내습하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길을 약 한 3m 넓이에 한 2m 깊이로 파서 위장을 해서 그 저 공비가 들어오다가 거기서 좀 뭐냐 빠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빠지면은 조금 그 생포도 하고 그럴 작전도 해왔는데 그 신도 3년의 젊은 사람과 그 주재하던 순경이 전부 간 상태에서 그 공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그런 그 좀 땅을 파고 길을 파고 한 그런 효과도 못 보고 했는데 그 당시는 우리 그 집집마다 그 이 저 입구 그 현관 쪽으로 대문 쪽으로 들어오자 저 사람이 그 밤에는 안 다니고 아 그쪽으로 다니지만은 열락망을 해서 그 울담과 그 좀 뭔가 옆에 집을 가면 울타리를 헐어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한 12시경에 우리 그 선친께서 요 고등학교 초소에 있다가 우리 집에 와서 산에서 산 사람들이 내려왔으니까 어머니한테 아기들 좀 단속 잘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아버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버지는 바로 그 우리 집에서 민부단 본부 쪽으로 그 좀 그 집과 집 사이 그 좀 울담을 헐어가지고 그 통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그쪽으로 해서 민부단 본부에 저 사항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가 창상을 한 머리에만 12군데를 맞고 저 찔리고 해서 한시경에 돌아간 걸로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나는 산 사람이 아니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더 찔렸다는 더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은 혹 나중에 그 살았을 수도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상상이 더 입었다 그런 그렇게 그 얘기가 되었죠. 당시 민보단이 있었던 아버님이 그 민보단 갔다가 그 거기서 저 돌아가신 곳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민보단 본부는 이쪽이었고 여기고 그 아버지는 그 당시 여기가 초가집 정미소가 이쪽으로 해서 요 건물 그 정도가 정미소였고 예. 현재 저쪽에 그 자그마한 거 저 주택 하나 있죠 요거 예, 예. 저쪽에 거기가 그 저 정미소 방이 있었고 예. 그 앞에 자그마한 난간이 있었어요 난간 그 난간에서 민부관 본부에 사람 그림자가 많이 있으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피다가 여기에 있던 그 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그 당시 집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집은 이쪽으로 그 옛날에는 그 당시는 예. 좀 서로 그 비상 연락 통로라고 해가지고 예. 좀 울담을 흐려가지고 했는데 이 집과 이 집 사이에 한 1.5m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미소 집이고 여기인데. 여기로 통로해서 쭉 나가면은 한 30m 가면 그 당시 우리 집이 나오는데 아, 예. 집은 집에서 이렇게 오시다가 거기 오셔다가 사람이 그림자가 많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좀 숨어서 보는데 산 예. 사람이 와 가지고 뭐 창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니까 아 나는 산 사람이 아니니까 살려 달라 하니까 그 더 그러니까 산 사람이 아니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여튼 완전히 그 저 의식이 없을 때까지 완전 생명 목숨이 없을 때까지 창으로 협공을 당했죠. 예. 48년 음력 12월 5일 신도 1구를 습격한 무장대는 마을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집을 불태웠을 뿐 아니라 식량을 약탈했다. 이날 무장대에게 희생된 마을 주민은 약 7명. 민보단원으로 보초를 서던 이가 대부분이었다. 음력 12월 5일 사건 이후 열흘 만인 48년 음력 12월 26일 진성부의 부모도 이곳 신엄리 자운당에서 희생됐다. 제주시에서 경찰 수리꼬다. 네. 경찰 그 수리꼬다 그 차를 타고 이제 그
모습 보러 오는데, 아주 이 신도로 오는데, 그게 뭐냐면 음력 12월 26일. 26일 날 낮에 오다가 이제 그 다운당에서 기습을 이제 당한 거지. 그때 어머니 아버지 이제 내설난 우리 그 동생이 이제 그 어머니 품에 이제 안아서 이제 오다가 기습을 당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그 동생 하나만 그 자리에서 이 여기다가 총 맞아서 좀 살아나가지고 시에서 그 버스로 가면 위험하다는 해가지고 경찰관 그 수리고다 이제 특히 그걸 탔던 거냐 이러면서 그 시신은 이제 그 우리 오촌이 그 가져가서 그 시에서 임시 암 있다가 이제 서성 사건이 이제 끝날 무렵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마차로 가는 그 시신에다가 이전 모시십시오. 제주시에서 신도리로 오는 과정에 진성구의 부친 고 진창현과 모친 김일정은 총살됐다. 무장대와 토벌대 양쪽으로부터 인명 피해가 있었던 신도리. 시대의 비극으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 마을도 마찬가지다. 큰 형님이 입산한 까닭에 온 가족이 따라 올라갔다가 고초를 겪은 이경일 씨 가족. 당시 12살이었던 이경일은 4.3으로 가족 3명을 잃었다. 우리 어머니, 형, 작은 형님, 형수 그렇게 해서 살았더랬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그게 습격 오자마자 이제 저희 큰 형님이 이제 남의 집을 빌어가지고 살았는데요. 이제 깨워가지고 같이 이제 대동해가지고 이제 산으로 이제 간 거죠. 나는 12살 때고. 그래서 갔다 있다가 저희 생각에 한 산에서 한 2개월인가쯤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지만 3월달인가 4월달쯤 되죠. 그래서 이제 투벌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이제 잡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큰 형님하고 작은 형님은 제외하고 아버지, 어머니, 형수, 저하고 이제 그 어냐면 제주시 동촉회사 거기다 감금돼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저 뭐 폭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따가 거기서 재판을 받았어요. 이제 무죄 판결을 해가지고 이제 석방됐어요. 한 확실히는 몰라도 3월 달인가 4월 달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민지까지 전부 나와가지고 살다가 한국 전쟁이 나니까 7월 초순에 저희 형수님을 이제 남편이 부순 분이라 그래서 이제 무릉 저 절간 창고에 저 그러니까 예비검 속이지 구속했습니다. 그저 유기가 돌발하니까 그래서 50년도 8월 20일 02시에 송악산에서 학살됐습니다. 저희 형수님이. 예, 그 백조일손 바로 그 구덩이 옆에. 그 작은 형님은요. 그 우리가 그 어디 잡히기 전에 그때 따로 있었거든요. 이따가 자수했습니다, 여기. 모슬포 지서에 그 지서 창고에 수금됐습니다. 그랬다가 50년 8월 20일 날 새벽 5시에 백조일손 예. 채용되고 예. 그리고 큰 형님은 그 후에 그러니까 6.25 전이죠. 모든 게. 6.25 전에 저는 뭐 어린 때 들은 얘기인데 잡혀가지고 무릉지서에 왔다는 것만 알았지 뭐 난 보도 않고 뭐 그 다음에는 뭐 행방불명. 휘몰아치는 광풍으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시대의 비극이었다. 48년 음력 10월 15일 임산부까지 희생당했던 끔찍한 악몽, 이어진 토벌대의 보복 학살과 여기저기서 있었던 20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희생, 서북청년단의 횡포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했던
아버지, 제주 4.3 53주기,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은 꼭 이뤄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다.